오랜만에 만나보는 박나무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나무 오랜만이에요. 네. 파크우드입니다. 파크우드. 저희가 이제 뭐 파크우드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대련 공장 갔을 맞아요. 때, 갔을 때. 거기서 파크우드도 이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파크우드를 만들고 있는 그 현장에 어쨌든 들어가서 그 보면서 여기 파크우드도 있네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요, 파크우드 저도 볼 때마다. 저희가 어쿠스틱 많이 했었는데 클래식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모던한 스펙들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 원래 클래시컬 클래식의 감성을 느끼면서도 좀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약간 개량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통 클래식 기타의 연주감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구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적 사양을 적용했다. 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러스로드입니다. 클래식 기타 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클래식 기타를 아직 입문하지 않은 어쿠스틱 기타만 치던 분들이 클래식 기타 처음 이제 연주하면서 제일 당황하는 부분이 이거 그러면은 넥 휘면 어떡해? 트러스가 없잖아. 맞아요. 이게 가장 이제 당황하는 부분인데 트러스 로드가 삽입이 되어 있으면 확실히 좀 편하겠죠. 그렇죠. 관리가. 그래서 어쿠스틱 치시던 분들이 서브로 놓을 때 아주 진입 장벽이 낮은 기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너트 폭이나 스케일, 뭐 팬브레이싱 같은 거는 정통 클래식 기타의 구조를 그대로 또 갖고 오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로서의 피지컬적인 매력은 그대로 누리면서 트러스 로드가 장착되어 있다는 관리에 편의성. 그리고 트러스 로드가 있으면 내가 뭐 온수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딱히 트러스가 없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 그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요. 보험 들어놓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저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리드 레드 시더 탑이 올라가 있고 인디언 로즈우드가 축구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탑솔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사운드 퀄리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로젯이나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50만원대에서 줄 수 있는 되게 종합 선물 세트를 잘 구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내추럴 세미글로스 UV 피니쉬 이런 것들도 뭐 무슨 우리 클래식 기타 만드는 장인분들 보면 대부분 쉘락 칠하시잖아요. 네, 쉘락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내구성이나 뭐 제작 편의성에 조금 영향을 미친 스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크우드 긱백 포함되고요. 그럼 바로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은 53만 9천원입니다. 전장은 100cm, 무게는 1.56kg, 아주 가볍죠. 두께는 104mm, 7프렛 뒷둘레는 84mm입니다. 파크우드의 뉴 클래식 쉐입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레드시더,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내추럴 세미글로스 피니쉬의 마호가니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CG355SC-A03BK-NIP 모델이 올라가 있네요.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누본 클래식 너트고요. 이거 52mm로 완전 클래시컬 클래식입니다. 전 심지어 기타 주문 제작할 때도 51로 맞췄거든요. 그 52는 이 엄지 플레이할 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쵸. 근데 이거는 아예 N우리 없이 그냥 52 딱 맞췄네요. 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P46N 올라가 있고요.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의 스케일 길이 650mm. 이렇게 클래시컬 스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연습용 그리고 실제로 좀 부족한 녹음용으로 30만원대, 50만원대, 60만원대 뭐 이런 기타들, 클래식 기타들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 기타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더 좋은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사운드, 그 퀄리티에다가 이제 시더로 사운드가 좀 편안하고 맞아요. 그냥 그 약간 살짝 그 다크한 느낌도 조금 있는 편안한 감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사운드가 같은 가격대에 비해서 더 특출나다라는 포인트를 잡을 게 아니고 사운드는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정도 대신에 거기에 플러스 현대적인 편의성, 그렇죠. 내구성, 관리의 맞아요, 용이성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는 뭐 딱 그 가격대에 적당한 사운드입니다. 인토네이션 무난하고요.
그렇죠. 울림이 뭔가 더 풍부하게 많다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사운드적으로 다른 뭐 같은 가격대의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특출난 건 없어요. 맞아요. 네. 성향을 얘기하자면은 조금 그 시더에서 오는 어떤 편안한 느낌. 네, 네. 맞아요. 뭐 화사한 느낌 쪽은 아닙니다. 좀 더 내추럴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가격에 적당히 맞는 사운드. 네, 또 다른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좀 강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사운드가 막 쫙 뻗고 화사하고 찌르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맞아요. 이런 그 몽글몽글하죠. 강한 플레이를 해도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잘 살아나는 그런 성향입니다. 좋았어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선셋포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셋포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게 선셋이 자외선이 약한 선이에요. 눈이 안 부셔. 선셋을 그치. 이렇게 보고 있어도 뭐 눈이 아픈 게 전혀 그렇죠. 없는. 네. 그 뭐냐 해가 커졌을 때. 해가 완전히 커졌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봐지잖아요. 네. 그래서 선셋 중에서도 되게 보드랍고 안 억센 선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클래식 기타에 트러스로드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포커스로 두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편의성 한 스푼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성 한 스푼.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감성, 클래식 감성을 그대로 살려 놓으면서 편의성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동 맷돌. 어때요 그런 감성? 스위치 딱 누르면 맷돌이 아 예.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굳이 믹서기 안 쓰고? 그런 믹서기는 그 감성이 아니잖아. 아, 그치, 그, 클래식 기타의 감성이 아니잖아. 그 감성 맷돌의 감성이어야 되는데 편의성만 추가를 한 거야. 그치, 콩국수라든가 응. 그런 거 만드는데. 그리고 돌 같은 것도 옛날의 쉐입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돌이 울퉁불퉁할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맷돌이 매끈하게 돼 있으면은 싹싹 이런 소리가 날 텐데 딱 키면 어이가 없네. 이게 미세가 다르니까 그런 느낌으로 전자동 맷돌. 좋아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전자동 맷돌이면 진짜 어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필요가 없죠. 어이는 장식용이에요. 그렇지.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6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4, 총점 67점입니다. 평균 67, 똑같이 동점이 나왔네요. 아, 둘 다 이제 돌고 돌아서. 네. 항목별로 다 다른데 네. 점수는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게, 항목은 다 다르네요, 진짜. 네, 다 달라요. 네. 항목은 다 다른데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없어요. 맞아요. 21, 20, 15, 16, 16, 17, 15, 14 이렇게 되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67점. 파크우드의 CL4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파크우드 클래식 다 CL400 갑니다. 올솔리드 99만원. 이건 점수가 좀 지금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파크우드의 클래식 기타 감성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파크우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